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된 기업들도 있었고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기업은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주인데요. MKM 측에서는 이제는 진가보다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이 투자 의견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진가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인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대기 인수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가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10달러대에서 9달러 선까지 현재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수준에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예, 주가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인데요. 예, 지난주에 아베크롬비앤 피치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들이 모두 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갭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엔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이 단기적인 혼란일 뿐이다. 오히려 연간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예, 평소보다 일찍 상품을 주문하고 있고 공급난 혼란을 위해서 구도 이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워에서는 갭의 이 주가는 1%가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인데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 손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은 3억 9,66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년 동기에는 1억 3,09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한 바 있는데 거의 이번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 확대가 됐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증권 측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영업의 현금 흐름을 결국에는 쿠팡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주가가 무려 1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인데요. 예, 지난 금요일에 바클레이즈 측에서 코스트코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주식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최근에 코스트코는 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야 했지만은 현재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가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측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작은 햇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특히나 이 독일 공장은 테슬라의 첫 대형 조립 공장으로 이 모델 Y의 생산의 발판이 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자금 5위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여전히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감소라는 어느 정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될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자 이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처음에 장 초반에는 약간 하락했다가 오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여전한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이것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것이 시장을 억누르고 이로 인해서 하락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WTI는 115달러대를 이미 돌파를 했고 116달러대 이상으로 해서 자칫하면 12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유 수급이 앞으로 이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원유 수출을 제재를 하고 이란산을 가져오기로 해서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경우 금요일에 양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또 이 경제 제재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러시아 관련된 그 ETF라든가 각종 투자 각 상품에 대한 그 CDS, 즉 스왑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칫하면 러시아 경제 자체가 지금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반해서 미국의 FDPR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벗어나고 다시금 거기에 대한 예외 적용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지만 현재 삼성이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러시아로 가는 것을 선적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와 원자재가 현재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원자재, 특히 그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니켈이라든가 백금, 팔라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자재들 때문에 상당히 그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역시 이런 말미암아서 정유, 구리,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그 미료라든가 혹은 이제 농기계 이쪽으로 관련된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러시아군이 그 제프리자의 원전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그 어떤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의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를 더욱더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잘 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증시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 역시 여기에 비슷합니다. 특히 에너지하고 러시아 리스크의 영향이 상당수의 그 종목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상승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